오늘 여러분은 꼭 치유받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전에 오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주님은 이곳에도 와 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의 지성소가 있어서 그곳에서 주님이 임재하셨죠. 지금 신약에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곳 장소에도 주님은 임재해 계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모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 예수님 다 믿으셨습니까? 아,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속도를 빨리 해서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한 10년 동안 선교사역을 했던 선교사입니다. 저는 참 많이 아팠습니다. 실제 한국에 있을 때도 아팠고 중국에 가서도 처음에는 아팠습니다. 중국에 가자마자 제가 결핵에 걸렸습니다. 가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결핵 걸렸어요. 그냥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여러 병원들을 가봤죠. 검사를 정말 했는데 중국에서는 증상으로 봐서는 결핵인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잠깐 나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결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받아갖고 갔는데 사실 의사는 저에게 간 수치가 높다고 못 가게 했었습니다. 그 간 수치가 높으면 위험하대요. 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약, 왜냐면 결핵약이 12알을 먹더라고요. 한번 먹을 때. 그렇게 독한 약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명이 있어서 가야 합니다. 약을 붙여주세요. 제가 약은 잘 먹을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낫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핵약을 붙여줘도. 계속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낫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결핵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나중에 검사를 했는데 이제 깨끗이 나왔고요. 제가 그래서 그 아픈 사람들의 그 고통을 압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치유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건강하게 걸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마음껏 움직였으면 좋겠다. 같이 춤을 추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못 움직이니까요. 못 걸으니까. 한날 제가 그 성도라는 중국의 성도라는 곳에서 아침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의 원수였을 때, 네가 나의 원수였을 때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게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의 원수였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나와 있는데 그날 새벽에 주님이 나에게 네가 나의 원수였을 때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이 말이 좀 심각한 말이 또 들리는 거예요. 또 주님이 어떤 요구를 하시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죽었는데 너도 너의 원수를 위해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해서 그를 위해 죽을 수 있겠니? 그분은 항상 너무나 부드러운 목소리,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너무 신사세요. 그 원수가 너의 자녀를 죽인 원수일지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했어요. 순간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전에 제가 주님이 예전에 저에게 물을 때 너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너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예, 주님, 제가 죽죠. 너무 쉽게 제가 대답을 했었는데, 나의 원수, 내 자녀를 죽인 원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한 30초, 몇 초나 될까요? 1분 안 되게 제가 답을 못하다가 이제 바로 답을 했어요. 주님, 그렇게 할게요. 제가 제 원수를 위해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죽을게요. 주님이 기꺼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저도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저기 온남성, 중국의 온남성이라는 곳에 사역을 가는데 기차에서 주님이 저한테 한 가족을, 한 가족이라는 단어를 묵상하거라 이러시는 거예요. 한 가족이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한 가족이잖아요, 주님. 그랬더니 저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집에 돌아와서 딱 무릎을 꿇는데 그때 하나님이 송도에서 나에게 했던 말을 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네가 나에게 뭐라고 했지? 네가 원수를 위해서 죽는다고 했지? 예, 주님. 그때 너는 너의 원수가 누구라고 생각했니? 그때 저는 저의 원수는 도교, 불교, 이슬람 이런 게 원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반대되는 그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별히 뭐 도교나 불교나 이슬람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저의 원수인 줄 알고, 그렇군요. 그러면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원수를 위해서 죽으라니까, 아, 그렇군요.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저희 원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답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이 너무나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이, 하나님이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 거듭난 사람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은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믿으시죠? 예. 요한일서 2장에도 나오고요.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이슬람이든 불교든 도교든 불신자든 이단이든 주님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교회만을 위해서 피 흘리지 않았다. 나는 교회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야. 전 세계를 위해서, 전 세상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대가를 치렀다. 피를 흘렸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내 것이야. 도교, 불교, 이슬람, 불신자, 이단 전부 예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피를 흘려서 그들을 샀기 때문에, 피값을,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전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뭘 설명하냐면 노예 제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 노예를 돈을 주고 산다면 이 노예는 오늘 주인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주인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피예요.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산 이 전 세계의 영혼들, 이 영혼들은 전부 예수 거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것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가서 전하지 않으니까 저들이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많은 예수의 것 중에서 진정으로 예수를 자기의 주인으로, 아까 노예를 산 주인처럼 저들을 산 주인으로, 진정한 자기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것인 사람들이 이 아들의 신분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든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해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교회들이 자신의 교회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오빠 하나 있지? 그래요. 예, 있어요. 너 그 오빠가 불교지? 예. 너 그 오빠를 위해서 어떻게 하니? 열심히 기도하죠. 지옥 안 가게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너 눈물로 구하지? 네. 예. 그런데 너 아니? 저 밖에 있는 도교, 불교, 이슬람 불신자들이 다 너랑 한 가족이야. 네?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저들을 다 샀어. 그래서 전 세계는 한 가족이야. 영적으로 내가 샀기 때문에 내 것이야. 내 가족에 속해. 그런데 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야. 둘째, 너희는 육체적으로도 한 가족이야. 어떻게 그래요? 너 한국인의 가장 최고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구니? 가장 높은 할머니 아담과 하와인데요. 맞지요? 중국인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조상은 아담과 하와인데요. 미국인은 아담과 하와인데요. 맞지요? 여러분, 우리 계속 올라가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똑같아요. 우리 한 피예요. 한 피. 육체적으로도 한 가족이라고요. 영적으로도 한 가족이에요. 근데 저 가족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너 너네 오빠가 불교지. 근데 그 불교 오빠를 위해서 너 죽기 살기로 기도하잖아. 건져달라고. 그런데 저 밖에 있는 도교, 불교, 이슬람, 불신자, 이단, 그들이 네 언니고 오빠고 동생이고. 너 그런 상태라는 거 알고 있니? 주님, 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너 저들에게 네 오빠를 구하듯이 그렇게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구해보지 않겠니? 절규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주님,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럼 뭐예요? 그들이 내 원수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내 가족이잖아요. 세계에 있는 내 자녀들이 너무 이 부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것, 자기 가족, 자기 교회, 자기 회사. 하나님은 저를 보면서도 너무나 애통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있어요. 그분의 눈물이 그곳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 가족들이 진정으로 자기의 주인인 분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저분들은 자기의 주인이 뭐 석가모니라든지 뭐 마오멧이라든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저들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예요. 예수가 산 거예요. 예수가 자기 피로 산 거라고요. 그래서 주인에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이 저에게 어디를 가든지 이 부분을 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많이 아팠잖아요. 많이 아프면서 하나님, 정말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깊이 하고 오랫동안 하는데 왜 나는 몸이 아파야 할까요? 당신 정말 몰랐어요. 왜 아프는지를. 물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시기도 하셨고, 아프면 주님만 의지하니까. 그런데
정말 아픈 사람에게 물어보면 아프기 싫어요. 그죠? 난 아프기를 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우리한테 있는 병 다 갖다 줄게. 예? 난 너무 병원 가기를 좋아요. 그러면 제 거랑 남의 거 다 가져가 버리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시고 너무나 사랑이 많은 분이세요.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처음에 저는 복음을 조금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 다 알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게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셔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이란요,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죠? 그죠? 죄로부터 구원받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아요. 그죠? 네. 질병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요. 그죠? 그래요. 억압이나 그 사로잡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그죠? 가난으로부터도 구원받아요. 영적 죽음으로부터도 구원받아요. 그죠? 구원은 여러 종류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죄로부터 구원이겠죠. 그러나 이 복음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더라 그 말이에요. 복음은 엄청난 능력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함을 느껴요. 계속해서 왜 이 부분에, 만약에 질병의 부분에, 아니면 이 가난의 부분에, 아니면 내가 이 음란이나 도박이나 그 다음에 게임 중독이나 뭐 TV 중독이나 이런 것에서 헤어나지 못할까, 이러면 사람들은 복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믿고 행동으로 옮기면요, 이 모든 것 다 끊을 수 있어요. 정말 다 끊을 수 있어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저희 교회, 중국 교회, 저희 교회는 특별히 형제자매들이 올 때 대부분의 어떤 부류가 왔냐면 가정에 실패하신 분들, 그 다음에 너무 아픈 분들, 우울증, 뭐 자살 미수, 다 이런 분들이 오세요. 그냥 정상은 별로 안 와. 근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굳건하게 복음 안에서 딱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사역자가 돼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들의 학력이요? 초등학교 졸업, 초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도 있고요. 사역 잘합니다. 정말 복음 전하는데 너무너무 담대합니다. 헌금하는데 정말 열심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정말 잘 섬깁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바뀌게 했을까요? 무엇이 자살 세 번의 미수인 사람을 바꾸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 정신병에 시달리며 우울증에 시달렸던 그 사람의 약을 다 끊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했을까요? 예수가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들을 바꿉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우리를 아담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뭘 하게 만들어놨냐면 이 온 우주를 다스리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몸은 영으로 만드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 그 안에 하나님의 기능이라는, 원어의 그 안에 기능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능을 집어넣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이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죠? 주님이 말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요, 맨 마지막에 창조한 이유는 앞에 창조한 것들을 다 누리게 하려고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마음껏 먹어, 또 마음껏 활용해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스리라고 하면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안 주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네,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IQ 아시죠? 아담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아담이 부르는 대로 너는 코끼리! 그러면 코끼리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동물들을 이름 다 지었어요. 코끼리 너무 잘 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기능, 말을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기능, 그 엄청난 기능들을 넣으신 거예요. 엄청나죠? 성경에 보면요, 잠언에,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죽고 사는 것이 너의 혀에 달려있다, 이렇게 나와요. 자, 따라해보세요. 저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아멘.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 아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돈 없어 죽겠네 하면 여러분은 죽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의 결과를 얻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라는 거 아시죠? 진리.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해서 완전한 해방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는 거예요. 붙들면 그때부터 해방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가정이든 뭐 술이든 도박이든 그 어떤 것도 다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런데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어요. 내가 이 말의 그 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다고, 자, 사업을 벌려놓고 내가 실패를 계속 말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100% 실패예요. 실패를 심었는데 거둘 때는 성공으로 거둘까요? 불가능하죠. 아, 배추를 심었으면 배추를 거두죠. 배추를 심었는데 무가 나오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성공을 심으면 성공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심겨지고 말씀을 선포하면요,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너는 멍청해,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멍청해요. 그게 결과예요. 왜냐, 엄마가 심었으니까. 여러분 다 고쳐야 돼요. 지금부터는 말을 전부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아 빛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의심하는 분이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죠? 그 기능을 우리 사람 속에 넣은 거예요. 하루는 제가 부캐라는 곳에 저희 남편하고 같이 사역을 나갔어요. 근데 거기 공항에 도착했더니 어떤 형제가 저를 만나러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형 선생님, 선생님 언제 상해로 가세요? 목요일날 가는데 목요일날 집회가 있어서 가야지. 그랬더니 그럼 목요일날 못 가시겠네요 상해를. 그래서 왜 무슨 일이니? 그랬더니 태풍이 올라왔대요. 태풍. 태풍이 올라와서 내일부터 전 비행기가 다 못 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야 걱정하지 마. 너는 니네 니 그 눈으로 니 눈으로 우리가 목요일 날 정확하게 비행기를 타고 상해를 가는 걸 보게 될 거야.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방법이 있나요? 그러는 거야. 주님이 방법이고 말씀이 방법이지. 딱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 호텔로 들어가서 저랑 남편이 함께 기도했어요. 우리 어떻게 기도할까? 우리는 이미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미 배운 상태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그래요. 그냥 폭풍을 소멸시켜버리자, 태풍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왜 이곳에 온 거 아시죠? 주님 그리고 왜 우리가 상해를 가는 거 아시죠? 주님 때문에 가야 합니다. 근데 이 태풍이 와서 태풍이 오는데 주님 비가 오고 그러면 집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상해까지 가는 데 있어서 또 태풍이 오면 비행기가 흔들리고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태풍이 소멸될 것을 주장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태풍은 소멸될지어다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날 되게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바람이 아주 잔잔해져 버렸더라고요. 잔잔해지고 이제 9시에 강의를 시작하려고 거기를 도착했는데 굉장히 어두워요. 막 비가 오려고 하는 그런 어두움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태양은 나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는 이 말들이 전부 어디가 있냐면요, 이 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제가 복음을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여러분이 실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우리가 그 형제 자매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선포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물러가고 태양은 나올지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주님이 어떤 것이든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어버리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했을 때 저는 이제 그리고 강의가 시작됐죠. 그걸 믿으니까 믿고 하는데 한 30분도 못 됐죠. 어떤 애가 아 선생님 태양이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 쳐드리자, 감사하자. 그리고 수업을 했죠. 그리고 저는 목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상해에 가서 잘 집회를 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능을 사람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언어에는 나와요, 그 뜻이. 그래서 우리가 이 입을 함부로 말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사역은 실패할 거야. 우리 직장 아니면 내 회사는 망할 거야. 우리 가족들은 희망이 없어. 이러면요 정말 희망이 없어요. 내가 그걸로 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혀에 달려있다는 이 잠언의 말씀이 진리예요. 아멘. 진리와 사실은 다릅니다. 자 보세요. 사실이라는 이것을 설명해 증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콧물이 흘러요. 콧물이 만약에 흐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콧물은 흐르는데 이 콧물이 약을 먹거나 기도를 하면 좋아져요. 그죠? 콧물이 멈춰요. 그럼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변화가 있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2000년이 가도 5000년이 흘러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나니? 라고 나와요.
우리 주님이 안 맞아도 될 그 채찍을 나 치유하려고 맞았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에요. 이사야 53장 4, 5절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엄청난 거예요. 제가요, 어떤 질병이 있었냐면 엉덩이에서 막 피가, 엉덩이에서 피나기 전에 어떤 여기에서 먼저 피가 흘렀어요. 제가 고무장갑을 끼고 이제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무장갑 딱 벗으면 피가 묻어요. 피가 여기에 많이 흥건히 묻어져 있어. 이게 뭘까 하고 고무장갑 속을 들여다보니까 어머, 피가 많이 고여 있는 거예요. 이미 흘러가지고. 근데 몇 번째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엉덩이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엉덩이는 항문은 소변을 보든 대변을 보든 열리잖아요. 근데 그 엉덩이에서 그냥 하루 종일 흐르는 거예요. 열려 있으면 흘러요. 금방 그 변기 안에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피가 졸졸졸졸 막 쏟아지니까. 그 당시엔 몰랐어요. 제가 왜 그러는지를. 도대체 어디가 아픈 거야.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병원을 갔죠. 병원을 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무슨 그 항문에 있는 무슨 질병도 아니고 전혀 그거하고는 뭐 치질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치질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대장암 같대요. 그렇게 피가 흐르는 거 보니까. 근데 대장도 검사해보니까 아주 깨끗하고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가지고 검사를 종합검진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금방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뭐냐면 이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으니까 피가 어디 상처가 나면 안 멈추고 계속 흐르는 병 있잖아요.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는 속 안에서 어디가 상처가 났는데 그게 아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열릴 때마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의사 선생님이 가지 말래요. 중국 가면 죽는데요. 이 당신이 혹시 안에 또 상처가 나거나 이러면은 수술할 때 이제 너무 위험하다는 거. 그럼 제가 한국에 있으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약이 있습니까? 이건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뭐 한국에 있거나 중국에 있거나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나는 사명이 있으니까 난 가겠다고. 안 된대. 지금 이 상태로는.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제가 제안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 1분간만 나에게 시간을 주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기도 후에 한번 다시 한번 나를 검사해 보라고. 그리고 언제 그 검사 결과가 나오냐 했더니 일주일 후에 나온대요. 그럼 일주일 후에 그 검사 결과를 내가 보고 결정하겠다고. 그런데 나는 건강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검사를 했어요. 기도하고 그랬는데 일주일 후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정상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중국으로 날아갔죠. 날아갔는데 아,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이제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16일간을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피가 좀 흐르면 어지럽다는 거 아시죠? 근데 그렇게 흐르는데 이제는 그 처음에는 제가 그 당시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 복음 안에 치유가 들어있다는 건 정말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배운 거잖아요. 배웠는데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가 구원을 받았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지. 예, 주님. 네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근거가 뭐냐? 딱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 잘 듣고 네가 나한테 10시간씩 기도하니까 그래서 네가 구원받았니?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으니까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이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네가 나를 보고 받았니? 아니요. 전 주님을 한 번도 그때까지 뵌 적이 없었어요. 제가 사실 그 전에 천국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뵈지는 못했어요. 근데 네가 나를 보고 구원받았니? 아니요. 누군가가 저에게 성경에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죽으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그분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서 네가 구원을 받았어. 나는 너의 구원자야, 구세주야. 예, 맞습니다 주님. 그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치유자야. 치유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진정한 치유자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너에게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일찍이 알았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그래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것이 이 몸 육체하고 상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아, 이거는 영혼의 치유야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제가 어리석었던 거죠. 또 그렇게 배웠던 것이 있었고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그 구절을 자세히 보래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그 구절에 내가 네 몸은 치유 안 하고 네 영혼만 치유했다고 적어져 있더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말은 없는데요. 근데 왜 네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주님은 사실 안 맞아도 되잖아요. 그냥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만 하셔도 되거든요, 우리 죄만을 용서하신다면. 근데 주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 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을 가만 보세요. 봐보면요, 주님이 조건 다는 거 하나도 없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하면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치유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조건을 두지 않아요. 네 기도 한 10일 해라, 그래야 내가 치유줄게, 이런 말씀 안 하셔요. 주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채찍에 맞았을 때, 그분이 채찍에 맞는 그 순간에 우리는 치유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치유 때문에 그분이 채찍에 맞은 거예요. 그것이 제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날 믿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은 이사야가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가슴이 아파요. 예,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예.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담당하셨다고, 짊어지셨다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셨다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나와요. 그분이 짊어지셨다고 하면 짊어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짓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을 때 동일해. 네가 만약에 범죄를 했을 때 누군가가 너를 고소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이렇게 할 거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손선미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할 말이 없으시죠, 그죠? 아버지 하나님은 할 말이 없으시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갚으셨으니까. 네가 고통당하고 네가 아플 때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말할 거야. 네가 나에게 치유를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저 손선미를 위해서 내가 매를 맞았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를 낫게 하기 위해서 맞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공로입니다. 아멘. 치유
치유든 구원이든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에게 오늘 구원이 임하는 거고 오늘 우리에게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2000년 전의 사건이 그렇게 오늘 우리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 아담을 통해서 그 능력을 뺏어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뺏어간 그것들을 다시 되찾아오게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6절에 나옵니다. 그 권리를. 그러니까 마귀가 이 예수님한테 네가 나에게 절해봐.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을 다 줄게. 사실 이 세상은 누구에게 맡겨져 있었어요? 아담에게 맡겨져 있었어요. 근데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권세가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 저 4차원의 영적인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름을 누구에게 줬냐?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지상에 몸이 없으세요. 몸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의 몸이에요. 우리가 저 형제를 위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위로 못하죠. 나에게 요구했는데 내가 안 하면 주님은 다른 사람을 시키죠. 그죠? 너 가서 저 형제를 위로하거라. 그럼 주님은 나를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저 형제는 위로를 받습니다. 너 가서 저 형제를 안수하거라. 그래요. 안수합니다. 주님의 손이고 주님의 입이고 주님의 발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치유는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알고 제가 이제 그때 저를 안수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알고 나서 기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질병 너 와봐. 이제 난 다 끝났어. 다 나섰어.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게 또 나타난 거예요. 피가 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잘 만났다. 너 오늘 이제 완전 끝장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성경을 딱 펼쳤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는 복음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복음 안에 치유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것은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은 다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 나는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처럼, 그래서 구원받은 것처럼,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처럼, 마귀가 왔을 때 나를 정죄할 때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내가 해서 마귀를 쫓은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이 치유는 내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아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아프면 주님이 억울해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데 내가 아프면 주님이 억울하죠.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억울한 것처럼 억울하죠. 그리고 나는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피는 멈출지어다. 너는 내 안에 붙어있을 수 없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피는 나오는 거예요. 피가 나오는 거야. 근데 저는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진리는 절대로 안 변해. 그러나 증상은 변해. 그러니까 나는 증상을 믿지 않아. 증상은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말씀이 내가 나섰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나선 거야 라고 딱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이 지나고 나서 정말로 피가 멈춰버렸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증상을 볼 때는 이게 멈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한 1, 2년 후에 한번 짧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믿음이 더 성숙해 있는 상태잖아요. 더 강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다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4시간 만에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4년 전인가 그때 한번 한국에 나왔을 때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하니까 어떤 그 검사 결과에서 제가 혈소판이 있냐고 물었더니 아니요 없는데요 완전 정상인데요 그렇게 나와요. 완전히 다 정상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질병은 영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도 영입니다.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난 육체 안에서 삽니다. 내 육체는요 내 영혼의 집일 뿐이에요. 집. 저 한번 보세요.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제 몸에서 제가 빠져나왔어요. 제 몸에서 빠져나왔는데 정말 제가 놀랬습니다. 어떻게 놀랬느냐? 사람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속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아까 그랬죠. 우리가 몸혼용으로 돼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 안 했습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으십니까? 목사님 보세요. 동일하게 생기셨습니다. 두 개의 눈, 코, 입, 사람, 하나님의 형상. 근데 우리는 이게 겉사람이고요. 속 안에 속사람이라고 존재합니다. 성경에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진짜 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 이게 납니다. 이 겉사람은요, 그냥 이 겉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이 말을 할 때 여기를 통과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통로일 뿐이에요. 통로. 이 속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거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슴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의사가 마음 찾아낼 수 있습니까? 수술하면 찾아낼 수 있어요? 마음은 몸에 있지 않아요. 몸에 있지 않아. 영혼에 가 있어요. 혼에 가 있어요. 그래요. 생각 찾아낼 수 있어요? 어디 머리를 뜯어보면 생각이 나와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자매님 참 예쁘게 생기셨는데 내가 자매님을 안다고 하지만 자매님 생각을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생각은 속사람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마음도 속사람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몸에서 빠져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제가 딱 기댔는데 거기 침대에 딱 기댔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빠져나왔는데 어머 사람이 나왔어요. 사람이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똑같은 사람. 이 사람이 몸에서 살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몸이 이제 생명을 다 끝냈다 그러면요 내가 천국 가거나 지옥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이 속사람이 나와서 천국도 가고 이 속사람이 안 믿었으면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나는 어떤 공 같은 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주님은 말했어요. 일찍이 성경을 통해서 속사람, 겉사람 다 얘기했는데 내가 안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요.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서 저는 천국을 잠깐 갔다 온 거죠. 천국을 잠깐 갔다 왔습니다. 이 몸은요. 이 속사람이 살고 있는 집일 뿐이에요. 집. 집. 장막집이라고 하죠. 성경에. 이 장막집이. 그래요. 이 집이에요. 이 집에 있는 진짜 주인이 누구냐면 이 속사람인데 이 속사람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럼 이 몸은요. 썩어요. 고깃덩어리예요. 그래서 갖다 묻든지 화장하든지 하는 거예요. 이 몸이 너무 좋다고 숨이 끊겼는데 난 너무 좋아 이 시체가 너무 좋아 하고 이렇게 부둥켜 안고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우리 남편 사랑하지만 저분이 죽는다면 죽었다면 같이 자라면 자겠어요?
안 자죠. 살아있을 때, 저 속사람이 함께 있을 때, 저 속사람이 진짜 저 사람이니까. 저 속사람 떠나면 고기 덩어리라니까요. 그냥 집일 뿐이에요. 내 속사람의 방일 뿐이라고요. 옷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이 겉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그죠? 겉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건강해야 주님 일도 하고 다른 사람도 돕고 다 하죠. 그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 사모하세요? 네. 너무 주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두 번 뵀어요, 두 번. 근데 주님 너무 사모해. 그래서 제가 한 날은 주님 나 너무 가고 싶어요. 천국 한번 보고 오면요.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돈 버는 거 돈? 아이고 관심도 없어요. 무슨 꾸미는 거? 그것도 관심도 없어요. 천국을 한번 봐버렸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오기 싫은 거예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몸 안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천국은 제가 그래서 주님 너무 가고 싶어요. 주님 너무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내가 너를 땅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많은 사람들은 한 시간만 주님하고 여기서 행복하게 교제하고 나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은 24시간 성령 충만하고 임재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영혼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라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려고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지, 단순히 네가 무슨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단순히 그것만을 아니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세요. 그죠? 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표현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몸인데, 우리가 예수의 입인데, 우리가 예수의 눈이고 귀인데, 손인데,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고요. 한날 좀 안타까운 간증이 있었어요. 치유는 정말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는 이 치유에 대한 간증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날 그 허리에 암이 있던 자매가 왔어요. 암이 있던 자매가 왔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안수하고 주님의 은혜로 나서버렸어. 완전히 해방을 받아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정말 그 자매가 그 당시에는 아 자기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잘 살겠노라고 막 그런 자매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거 내가 안 요구한다. 일요일 날 예배만이라도 와서 제대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는 잘 나왔어요. 한 달 후부터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달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중국 자매에게. 다 한족 지혜가, 사역은 한족들만 했는데. 그랬어요.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는데 네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돈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요일도 출근하는 거예요. 돈에 눈이 뒤집혀져 버린 거야. 자기 건강하니까 이 돈 벌어야겠다. 그래서 자매, 하나님이 자매에게 생명을, 새 생명을 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적어도 주님께 주일날은 나와서 예배라도 드려야지. 아니 자기는 건강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된대. 제가 두 번째 또 신방을 갔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주를 기다렸는데 또 안 나와서. 왜냐면요 벌써 위험 신호가 와요. 그렇게 되면 저는 알죠. 범죄를 하게 되잖아요. 죄를 범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다시 성전에서 만났을 때
더 큰 것이 들어오지 않기를 위해서 더 이상 범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질병이 들어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알아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찾아갔어요. 자매, 이렇게 하면 안 돼. 자매가 지금 돈이라는 우상에 눈이 팔려서, 탐심에 팔려서 자매의 생명을 살려준 그 주님에게 오지 않고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고 전혀 성경도 읽지 않고 아예 그렇게 돼버렸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자매 다시 병이 와. 그 병이 안 오면 다른 병이라도 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 제가 한국에 나와 있었어요 잠깐. 그러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난 시점일 거예요. 우리 교회 사역자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자매가 다시 병에 걸려버렸다는 거야. 그 돈은 많이 벌었다고 하디? 후회한다는 거예요. 돈이 그 자매의 인생을 다시 그 자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고 하던. 그리고는 그 자매는 죽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때는, 건강을 주실 때는 이거 갖고 가서 단순히 돈만 벌고 끝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는 치유에 대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건강을 얻게 되면 이 건강 갖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는 걸 꼭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들 건강하시면 그 몸 가지고 뭐 하실래요? 주님은 우리의 몸과 영을 다 사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주님이 피값으로 몸을 사셨고 영을 사셨다고 나와요. 그럼 그 몸은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럼 그 몸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죠? 돈을 왜 벌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려고 벌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버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도 쓰겠죠. 그럼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목적이. 왜 건강해요?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건강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삶이.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치유하기를 원하셔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모든 질병은 저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모든 질병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온다고 나와요. 율법의 저주.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성경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있으면 한번 보세요. 성경 있으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 보고 이제 안수할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어요. 그분 자신이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저주. 엄청난 일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주 자체가 되셔버려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서 구속했다는 거예요.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것을 다 갚아버린 거예요. 이 율법의 저주는 신명기 28장 15절 이후부터 61절까지 모든 질병이 율법의 저주예요. 모든 가난도 율법의 저주예요. 그렇게 나와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를 원래 우리가 담당하고 지옥에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시고 그것들을 다 감당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치유는 내 것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은 내 것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질병은 내 것이 아니죠. 그죠? 아니에요. 절대로 질병은 내 것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질병을 주는 자는 마귀예요.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 왜냐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도둑놈이 하는 거예요. 그 도둑이 마귀죠. 그죠? 믿으신가요? 네. 그래요. 우리가 범죄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도록, 그거는 4차원의 법칙이 그래요. 영적 세계의 법칙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계속 남의 가방을 털면 나는 잡혀요. 잡혀야 마땅하고, 그죠? 감옥에 가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먼저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악 때문에 들어온 질병이라면 하나님, 이제 내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하셨고 나도 그를 기꺼이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내가 죄 가운데 살지 않기를 원하오니 내가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내가 아직도 고백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는 죄악이라면 주님 앞에 다 고백해 버리십시오. 주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할 수 있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제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인정하고 여러분이 마귀를 불러들인다면, 여러분이 마귀를 쫓아내기를 원치 않으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못 쫓아내요. 왜냐면 본인이, 이 본인이라는 사람이 원치 않아요. 난 질병을 원해요. 질병을 계속 갖고 있을 거예요. 이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로 그 질병을 원치 않고 마귀가 공격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이 말로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질병을 원치 않습니다. 이 마귀야, 내가 너를 원하지 않는다.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빨리 여러분의 죄악들을 고백해버려야 돼요. 그럴 때 나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거예요.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더 이상 제가 그런 질병, 그 죄로 인하여 질병을 불러들이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하시고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다면 진짜 용서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 안 하면 주님도 용서 안 해요. 정말 이건 정말 용서는요, 살인의 죄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한다고 그렇게 주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